얘들아 수업하자. 응? 벤투 욕해달라고? 일단 월드컵 결과 보자. 수업하자.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영화 명량이야.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을 물리친 명량 해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지. 1597년 임진왜란 6년 조선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극에 달했어.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은 국가 위기 상황에 앞서서 일본의 침략을 내다보지 못했고 정치인들의 분열로 당파가 나타나서 당끼리 막 싸워. 그야말로 정치기강이 무너져 큰 혼란을 겪었어. 그야말로 무능했지. 이런 가운데 무서운 속도로 왜군들이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었어. 이런 왜군에 의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자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와. 왜군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그리고 12척의 배였지.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 바다를 향해 나서서 330척의 왜군을 물리쳐. 대단하지? 영화 내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국민들이 도와주는 장면이거든.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힘이었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는 전쟁을 치르러 가.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12번째 선수가 돼서 함께 응원해보자. 대한민국 파이팅!